올 때 온전치 않았는데 가려니 밖에 내가 졌어 아빠 그냥 지직 퇴근때 아마 아빠 나이 내가 아는 형들 나이 wow. 한 시간 후엔가 길 발레고. 아, 군자동 호랑이께서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아 네, 저희 오늘 베어파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촬영을 위해서 장비 렌트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조현수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안산 쪽으로 갈 건데 배우가 지금 주소를 안 보내줘서 그러니까 저희 오늘 반석공업 뮤비 찍으려고 저희 고감독이랑 존 킴 우리 웨이먼트 좀 출동했어요 지금. 네. 가시죠. 배우파트 첫 EP가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근데 저희가 많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희 다 같이 단단? 그러니까 좀 강해진 느낌이 들어. 강직해졌다? 네, 강직. 저희는 지금 안산에 위치한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장이고요. 이렇게 뭐 밀링 머신이나 뭐 이런 뭐 큰 커다란 기계가 있고. 안녕하세요, 배우파드입니다. What's up? 웨이브트리? 웨이브트리. 네. 그러니까 오늘 뮤비 찍는데 네. 뭐 오늘 간략적으로 내용이랑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이쪽으로 좀 오시죠. 저기는 반석 보면 뮤비 찍는데 네. 뭐 간략적인 그런 뭐 소개나 뭐 하고 싶은 말. 해줄래? 저희 일단은 며칠 전에 3월 28일에 반석 이제 제 퍼스트 EP가 나왔는데 타이틀곡인 반석공업을 오늘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멋지게 뮤비를 찍을 것 같아요. 아직 가르침 받으신 남자 라면 시발 가정보단 이래 우린 이건 비꼬는 게 아니야 진짜 그리 생각했다 내가 아는 어른들은 따분해 꿈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 그날 저녁 식을 갖고 빨간 딱지 왔다 지금 오늘 반석공업 뮤비를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석공업 어렸을 때 제 모습을 제 실제 친동생이 역할을 맡아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 네. 얼굴 한 번만 끌어줬다 이렇게. 좋습니다. 오케이. 와. 웨이브TV라고 저희 웨이브원트랩 네. 채널에서 구독자 한 저도 구독자 네, 몇십 명 있는데 한 480명 정도 수정하자면 500명이 네, 네. 나왔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거기 나가는 이제 웨이브TV라는 콘텐츠인데 놀라실 거예요. 아,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젊어? 아, 이렇게 영해? 나이 맞아? 얼굴은 약간 네. 좀 노안이긴 한데 그렇죠. 네. 이 21살이에요. 22살. 네. 22세 약관의 나이에 아주 천재 캐릭터입니다. 아, 정말 멋진 우리 배우파드 리버스 뮤비도 찍었었고 이번 반석공업 이제 총 영상 디렉터 맡아주셨고 촬영하고 계시는 프로듀서 본조 형이랑 알래스카 소니에서 합참받아서 그렇죠. 알래스카 이제 아주 멋진 영상도 웨이브원트랩 TV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올라가시잖아요. 그거 꼭 봐주세요. 위에 상단 링크 네 있습니다. 사각 진입입니다. 김포공항 여의도 종합운동장 방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르고 로케이션을 바꿔서 아까는 저희가 공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리미트 45라는 스튜디오에 촬영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래퍼 T. 래퍼 T is right here. 아 감독님 네. 오랜만입니다. 나왔던 분이구나. 아, 네. 준승 형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이브TV입니다. 아, 웨이브TV. 웨이브TV 최고죠.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저희 어떤 동료, 저희 어떤 최고의 동료, 배우파들을 지원사격 나온 래퍼 T, 트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하나 시작했어요. 깨알로 아, 자기 이렇게. 자기 유튜브 특별한 그리지요? 네, 아니요.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뭐예요? 아니 뮤비 찍는데 머리를 파란색으로 하고 하면 어떡해. 아니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빨간색 이상했어요 너무. 아니 너가 지금 그냥 도와주러 온 건데 네가 무슨 주인공 돼서 막 다 눈에 띄겠다는 거잖아. 아 어차피 원톱으로 이거 가는데 이거 빼요 형. 할 수 없어요. 원톱으로 가는데 여기 손흥민이 대세인데 좀 대세 좀 합시다. 손흥민이 대세라고? 예. 그건 맞죠. 올 때 혼자 자랐는데 갈리 밖에 네가 졌어. 아빠 그냥 지지 퇴근하자 오늘부터. 아빠 그냥 늦게 출근하지 내일부터. 너 때 아마 아빠 나이 내가 아는 형들 나이. 땀분해 보였거든 난 반 조금 달라 보였나 봐. 머신을 다룰 때 좋아하자.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진짜 화났을 때 약간 좀 한심하게 보는 느낌이죠 상대를. 아 그건 좀 힘들어. 아, 그래? 그냥 뭐, 화난 걸로 갑시다. 아 화난 걸로 할게. 너 화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아니잖아. 개살벌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느낌. 오케이. 그치. 갑자기 하면 몰입이 깨지잖아. 얘가 카메라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는 너무 오해. 아우 한 시간 후엔 가길 바래.